나보다 못생긴 남자 만나기 싫으신가요? 그러면은 여자들도 남자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설TV의 백설마녀입니다. 오늘은 더치페이스에 관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더치페이는 알고 계시죠? 더치페이스는 더치페이처럼 서로 공평하게 얼굴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잘생긴 남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생긴 남자의 희소성은 예쁜 여자의 희소성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보다 훨씬 숫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때 하니까 댓글에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고 화장 벗기고 머리 밀면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말의 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여자가 많이 꾸미니까 예쁜 여자가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초등학교 앨범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남자 여자 분간이 안 됩니다. 그냥 머리 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의 어른이 됐을 때 심각한 외모 불균형의 차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능 끝나고 쌍꺼풀 수술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몇년 전에 여고생 무리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전부 다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고 시절에는 쌍꺼풀이 있었던 애들이 몇명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쌍꺼풀이 있는 애들이 교복을 입고 우르르 막 몇십 명 있는 걸 보니까 아, 요즘은 정말 고등학생 되기 전에 수술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성인식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뭐 고교 데뷔하기 전에 쌍꺼풀 하는 것 같은 느낌. 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같은 한민족으로서의 공통점이 하나 사라졌죠. 남자애들은 쌍꺼풀 안 하는데 여자애들은 죄다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머리도 기르고 고데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하이힐 신고 가슴에 뽕 놓고 하면서 점점점점 외모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여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은 여친 생긴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몇몇 여자들은 이제 슬슬 자기보다 낮은 학벌의 남자들은 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래서 여자들 가방끈 길어질수록 남자한테 좋을 게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분명히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긴다고 했는데 아직 안 생긴 애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죠. 자기 외모는 7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왜 여자가 안 생기지? 하면서 의문만 쌓여갑니다. 제가 그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은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 외모가 1점이든 뭐 2, 3, 4, 5, 6, 7점이든 전부 다 자기 외모가 7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에서 7점까지 모든 남자들이 자기가 7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왜 여친이 안 생길까라는 의문점만 쌓여가는 거죠. 여자들은 여자대로 힘들어요. 안 그래도 볼만한 남자애들이 별로 없구만은 학벌로 거르다 보니까 더 만날 애들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도 여자 나름대로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고뇌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취직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자기 연봉 밑으로는 또싹다 걸러요. 그러면 정말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아, 쟤도 유부남이네? 저 사람도 유부남이네? 저 사람은, 아, 왼손에 반지가 있구나. 이러면서 정말 우울해지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괜찮은 남자는 전부 다 애인이 있거나 유부남인가요?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 남자들은 사실 외모가 5점만 돼도 땡큐죠. 5점만 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은 소개팅이 막 밀릴 듯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도 괜찮고 외모도 좀 반반한 여자친구 사귀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면서 아, 역시 내 외모는 7점이 되는구나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취직 전에는 확실히 여자들이 갑이에요. 왜냐면 남자나 여자나 둘다돈 없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여자들은 그래도 예쁘기라도 하지. 그때는 동물의 왕국이랑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포유류들을 살펴보면은 오직 10%의 수컷들만 암컷들을 거느리고 이세를 퍼뜨리고 삽니다. 나머지 90%의 수컷들은 정말 평생 동안 암컷 근처에도 못 가보고 자기들끼리 슬픔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살다가 죽는다고 해요. 근데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뀝니다. 고연봉, 고학벌로 갈수록 여자들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실 고연봉, 고학벌로 갈수록 남자나 여자나 인물 좋은 사람 찾기 힘든 거는 똑같아요. 근데 고연봉의 남자들은 연봉이 높아질수록 굳이 자기보다 많이 버는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이하의 연봉 풀에서 반반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고연봉의 여자들은 어때요? 자기 이상의 바운더리에서 남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점 만날 남자들이 없어지고 고연봉이 될수록 점점점 남자들은 만날 여자들이 많아지고 고연봉이 될수록 점점점 여자들은 만날 남자들의 숫자가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래서 고연봉에 있는 남자들은 이미 대부분 비부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고연봉 여자들은 딜레마에 빠져요. 안 그래도 만날 사람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다 유부남인 거죠. 아 진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외모 불균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연봉, 내 학벌, 내 외모랑 똑같은 남자가 나를 만날까요? 안 만나요. 스펙이 똑같은 것 같죠? 스펙이 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모 불균형 때문에 이 남자가 나랑 외모 레벨이 똑같아 보인다 해도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희소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나 안 만나요. 다른 여자 만납니다. 내가 스펙을 맞추려면은 솔직히 더 예뻐져야 돼요. 그래야 스펙이 맞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외모 희소성 때문에 그 남자보다 더 떨어지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여자들만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더치페이스가 안 되나 싶죠. 근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얼굴 반반한 남자보다는 얼굴 안 반반해도 되니까 고연봉의 남자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목을 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남자들의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나보다 못생긴 남자 만나기 싫으신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외모 불균형을 깨고 싶으면은 여자들도 남자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나보다 연봉은 낮지만은 나보다 잘생기고 조신하고 어리고 순진한 남자랑 결혼을 하시면 돼요. 계속 점점점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남자들의 생존 전략도 분명히 바뀔 거예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처럼 말이죠. 그리고 고연봉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그 집단에서 사실 조금만 꾸며도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만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고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여기 눈썹이랑 수염 이런 거를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예 레이저나 왁싱으로 정말 그냥 싹싹 다 밀어버리시고요. 눈썹 문신도 좀 예쁘게 하시고 머리도 미용실 자주 가서 관리 잘 받으시면은 훨씬 더 달라 보일 거예요. 그 집단에서 훨씬 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좀 머리 기르고 고데기만 좀만 하고 다녀도 훨씬 튈걸요? 네, 둘 다 털 관리만 잘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좀 덜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여자가 남자보다는 꾸미는 게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왜냐면 남자들은 외모가 키에서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외제차 사고 이런 것들이 내 만족은 되는데 그게 남자들한테 어필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를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데 돈을 쓸 게 아니라 뭐 PT를 끊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헤어에 좀 더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저한테 고데기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에서 고데기라고 검색하면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고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거 보고 늘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고데기 검색을 해서 찾아서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쓰는 고데기는 보다나의 32mm짜리 고데기 쓰고 있습니다. 고데기가 너무 굵으면은 컬이 너무 잘 풀려서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하신다면은 올해는 정말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